보겠습니다. 3페이지 13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손해배상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번 지역농협은 업무개시 전에 1억 원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죠.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기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지역농협 빼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억 원 이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업무보정 설정 재설정 및 변경신고는 보증기관이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다 신고를 생략하고 있죠. 전부 다 협회에서 통보합니다. 등록관청으로 팩스로. 그래서 18번에 2번이 답이고요. 3번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가능하죠. 만기 끝나야 새로운 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업무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손해 입힌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은 1억밖에 안 했는데 손해 7억이 입혔으면 7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1억은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6억은 자기 돈까지 또 배상해야 되겠죠? 5번 개업공개사가 협회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게 아닙니다. 보전은 공탁은 보전하고 보증모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 상가 분양대행을 하는 것 경영정보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은 중개가 아니죠.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컨설팅하고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4번이 정답이고요. 1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으나 그대로 반환하는 행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수표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그 다음에 국선작가의 미술주품을 한 점 받아도 다 위반이죠.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2번은 전매차익이 비록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다. 목적이 탈세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행위다. 답이 4번이고요. 5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19번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0번입니다. 20번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아파트를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5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그 아파트를 매수인 B가 다시 A에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지요. 1번 틀렸고 2번 A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매수인 B에게 소유권 이전기가 경료된 다음 날부터이다. 2번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3번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2번 현행법령상 매수인 B는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검인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실거래 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 갑이 만약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위의 계약을 알선한 경우라면 위의 계약은 무효다.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자, 20번에 답이 2번인데 이게 좀 어려운데 민법에 아마 민법에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자기 집 사가지고 전입신고하고 1월 1일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가령 7월 1일 날 B한테 팔았습니다. B한테 팔고 B하고 다시 A의 부인하고 또는 A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눌러 삽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이사는 언제 했어요? 1월 1일 날 이사하고 1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다 했어요. 근데 팔아먹었다고 7월 1일 날 B한테 처음에는 이게 주인으로 자기가 집주인으로 살고 있다가 7월 1일 날 B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고요? 1월 1일 날 생긴다. 1월 2일 날 생긴다. 7월 1일 날 생긴다. 7월 2일 날 생긴다. 7월 2일이죠. 즉 주민등록은 모든 주민등록이 다 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를 매개로 주민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제3자가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앞에 주민등록은 1월 1일 날돼 있어도 이거는 주인으로서 주민등록이지 세입자로 주민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문제는 좋죠. 이게 통합 교과형 문제집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야 풀수 있는 거잖아요. 21번 중개 보수 등과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개사는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이므로 개업공개사의 중개 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므로 중개 의뢰 계약에 구체적으로 보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한건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이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집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면 의뢰인이 팔아주면 그러면 보수는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이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도 상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아요. 현재 만약에 미리 안 물었으면 못 받는다고 하면 묻겠죠. 2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의 매도인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개업공개사가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중갱이와 거래계약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렇게 몇번 뺏겨봤어요. 사실은 저는 뭐 순수하게 그냥 전화번호 서로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소개시켰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고 그 소송하려고 하니까 판사가 소송하는 사이에 그냥 한건더 하는 게 나아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해가지고 3년까지 해가지고 소송했다가 만약 패소하면 피곤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비 들고. 3번 건물 임대 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임대 중개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 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중개 완료 이전에 중개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위임의 특성상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했다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요.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내놨다가 아이 나안 팔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중개계약 해지돼버리면 보수도 못 받아요. 4번 위의 경우 개업공개사는 임대중개 의뢰를 받은 건물 전체에 대한 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 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 해지해버리면 끝이라고요. 중개계약은 그런 거 많아요. 친구도 그렇더라고. 이 심리가 이제는 좀 해보니까 알겠어요. 8억에 내놓고 7억만 받아주면은 3천만 원 준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8억 5천 받아주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보다 한 10억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자꾸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 와, 이게 살 사람 한 7억 받으려고 하는데 7억 주려고 하는데 좀 내가 더 받아볼게 막 이런 걸 자꾸 해야 되는데 쉽게 전화해가지고 바로 계약서 써버리니까 너무 싸게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5번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게 대부분 판례인데요.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있으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아파트 분양권 하면 뭐 그냥 100만 원 달라, 50만 원 달라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라고요. 만약에 분양가가 4억이면 분양가 4억에다가 계약금이 4천만 원, 중도금 4천만 원, 프리미엄 4천만 원 이렇게 붙었으면 현재까지 들어간 거 1억 2천에 대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중도금은 보통 대출로 융자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묻던데, 융자든 뭐든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22번 협회 공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2번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공제 약관에 공제 가입자인 개업공개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이것을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도 손해배상합니다. 그 대신에 구상권 행사죠. 우리 법제 30조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요. 여기는 경미한 과실도 다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3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변경 승인받아야 됩니다. 4번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10% 이상 적립해야 되고요.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가 아니라 몇 개월 이내에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2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공제사업 운영실적은 2개월 이내죠. 서브노트 166페이지 동그라미 5번 166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몇 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고 돼 있죠? 166페이지 5번 찾았어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23번 교육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춰야 될 강의실은 1개소 이상이고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2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은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되죠? 5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 통지는 교육 실시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24번 업무정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아까 휴업신고는 재개신고해야 되는데 업무정지는 재개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휴업은 등록증을 반납했는데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증을. 그래서 답 5번이고요. 1번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같은 말입니다. 모두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2번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고요. 오늘 보고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거래가격 신고가격 검증결과를 보고해야 되죠. 3번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개사는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나 사무소 명칭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아, 표시하거나 표시할 필요도 없고 간판을 제거할 필요도 없죠. 맞습니다. 3번. 근데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를 당하면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되죠. 매수신청대리는. 4번 업무정지 처분을 한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5번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자격증을 교부받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1번 갑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아서 특별시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게시 업무 위반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장안구청장이 되겠죠. 이번에 갑은 자격증 양도대위를 이유로 경기도의사로부터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자격취소는 교부한 시도인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하죠. 3번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수원시장이 아니라 장안구청장이 업무정지 처분합니다. 수원시장과 같이 소위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시장 즉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의시장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수원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장안구청장입니다. 4번 갑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4개월 휴업을 한 이후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과태료 받았다. 장안구청장 등록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받습니다. 5번 자격증 반납은 어디다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면 과태료도 교부한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5번이 답이죠.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취소 전부 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다만 청문하고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25번의 답 5번입니다. 26번 과태료 처분 잘못 기재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100만원 이하인데 구체적 규준이 50만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원짜리가 4개, 20만원짜리가 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4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4가지 기재 안 하면 50만원. 구체적으로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원,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으면 30만원,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 위반하면 30만원, 개시 의무 위반 30만원, 3월 초가 무단휴업 20만원, 6월 초가 무단휴업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 기재된 것을 묶으면 답은 비협입니다. 비협은 30만원이 아니고 등록증 미반납은 50만원이죠. 50만원. 3번이 답이라고. 3번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구체적 기준 50만원짜리가 4개, 30만원짜리가 4개, 20만원짜리가 하나라고요. 답 3번이고 27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같이 시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개업공개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양도되어 1년에 1천만 원, 이중소속 1년에 1천만 원, 디귿 3년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리얼에 업무보정 설정 없이 중개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 그 다음에 미업에 직접거래 3년에 2천만 원, 비업에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3년에 2천만 원, 비밀준수 위반 3년 1년에 1천만 원. 답은 4번이죠.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무부관직상투 같이 시작. 그래서 27번에 답 4번이고요. 28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갑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목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1번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그 집안인 토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임목의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임목이 만약 거래대금이 10억에 매매가 된 경우에 개업공개사 갑은 중개보수를 매도인에게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0.9%까지 맞죠? 주택 이외에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잖아요. 상가, 토지, 임목. 다만 주택 이외라 하더라도 오전에 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3번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갑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오산시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주택 거래 신고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 갑은 확인설명서 2의 서식이 아니라 4의 서식에다가 작성하여 상방에 교부해야 되죠.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5번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을 받아야 된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금인도 안 받아요. 금인 대상도 아니에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금인 대상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농지 취득자익증명 대상도,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 대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임목이 투기 대상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2번이 답이고 29번 권리금 5천만원, 보증금 1억, 월세 200만원, 계약기간 1년, 양의뢰인 간 합의된 보수는 0.5% 받기로 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의 권리금은 빼고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이면 3억이죠. 3억에 대해서 0.5% 받기로 했으니까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3,5,15, 150만원 받을 수 있죠. 2번 개업공개사는 권리금 5천만원에 대한 알선료를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맞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신고하잖아요. 지금 임대차잖아요. 맞죠? 4번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임차인은 1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만약에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지날 때마다 올리는 상한선 제한은 없다. 5번 임대차를 만약 등기를 한다면 물건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금인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 X죠.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금인 받잖아요. 임대차는 전세는 금인 안 받죠. 5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0번 틀린 것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투기관리지구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주택투기지정은 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토지투기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누가요? 국장이? 투기지역 해설 봐봐요. 해설 투기지역 누가 지정하냐고요? 주택 투기지역이든 토지 투기지역이든 투기지역은 누가 지정하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죠. 4번이 답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하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 30번. 31번 국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판례 기준. 답은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허가가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 일괄해서 매매했잖아요. 처음부터 건물만 산 게 아니고 토지와 건물을 보통 같이 사죠. 같이 살라고 했는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입니다. 공법인데 이게 공법 시험에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하고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라는 것,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1번에 답 4번이고요. 31번은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농지 취득자익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 제외입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며 해당 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에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2일 이내입니다. 2번 주말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계 면적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지 매매계약 효력요건은 아니다. 이 공법 판례 나올 수 있는 거 이거하고 아까 토지거래 허가하고 두 개라고요.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4번 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법원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전용협의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되는데 전용허가, 전용신고, 주말체험용농은 받아야 되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이 필요 없으나 만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까지 추가로 더 소유해서 총 3만제곱미터까지 소유 가능하다. 엔단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죠. 옛날에 이게 맞았어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지금 5만이 어디 있어 그게. 에, 틀린 거라고요. 5번 답이잖아요. 틀린 거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이제 2만 제곱미터까지가 아니라 상한선이 없다고요. 공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이 되겠고요. 왜 이렇게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꾸 이제 도시 사람들이 시골 농지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사를 안 지어야 잘 살 수 있거든요. 농어촌 특별세 가지고 지금 농업인들 먹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편법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5번이 답이고 33번 옳은 것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후 거래 예정 금액을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주택 공시가격은 중개 완성 후가 아니라 전부 다
중개 완성 전이죠. 후 때문에 틀렸어요. 중개 완성 전. 2번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의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용계 확인서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비선호시설 포함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는 자료 요구하는 게 맞는데 비선호시설은 제외됩니다. 비선호시설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비선호시설 1조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자료 요구하는 게 맞는데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지 열병합발전소가 있는지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4번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재하지 않냐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는 맞습니다. 이거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 나오죠. 임대차는 어차피 취득세 안 내니까. 또 임대차는 최유효이용 이미 이용 목적을 적었기 때문에 뭐 공법상 이용제한 자기가 새로 지을 거 아니잖아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번 그 밖의 시설물에는 전기 용량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거용에는 전기 용량 없습니다. 비주거용이 전기 용량이 있겠죠. 비주거용. 그 밖의 시설물은 홈 오토메이션 이런 거 기재합니다. 그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있어요. 일회이서식. 답 4번입니다. 그래서 3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틀린 것은 만약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경우에 개업공개사 갑은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2번 개업공개사 갑은 확인설명서에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세 취득 관련 조세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3번 개업공개사 갑은 확인설명서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 갑은 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인 경우는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시면 왜 임대차는 취득세를 내지를 않는데 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4번이 답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 갑은 임차 의뢰인에게 당해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예, 미분양인지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심지어 조합 아파트인 경우는 그 조합이 시공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분양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 확인해야 돼.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것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판례는 지금 조합 평택 같은데 지금 평택이 지금 뜨고 있더라고요. 뭐 삼성 거기 막 옮기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전에는 별로 공장은 없잖아요. 공장은 없는데 무슨 농가지 쓰는지 모르는데 유성에 제가 학교 간다고 유성에 맨날 가면 거기 막 밤새도록 사우나 찜질방 안마시술소 조금 서 있으니까 막 아가씨들 와서 아가씨가 아니고 삐끼들 남자들이 와서 잡아가더라고요. 좋은 데 있다고 따라오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장은 없어. 돈을 어디서 다 벌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은 공장은 뭐 있어요 이게 대전에 큰 공장 뭐 별로 보이는 거 없던데 에? 서울도 공장 없잖아요. 서울도 서울은 공장은 없지만 본사가 서울에 많죠. 일반 개인 기업은 우리 조그마한 출판사 같은 것도 다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소를 본사 적으려고 가보면 강남에 돼 있는데 잘 찾아가지도 못해. 뒷골목에 거의 반지하에 있고 그래요. 본사 가보면 주소만 강남구 서초동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다가구주택 비슷한데 반지하 이런 데 있어요. 그 전부 다 서울에 가려고 해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임대료 그래도 서울도 소비도시고 서울은 관광도시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서울에 지금 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대. 서울에 서울시 인구가 900만 명이니까 거의 9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에요.
34번에 4, 35번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는 1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 위조한 위조범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잘 확인해야 된다고요. 확인 못했다고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않겠죠. 그 위조한 정도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번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 등기필정보는 소유권 이전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개업공개사는 매도원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한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확인해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판례입니다. 판례. 아마도 이번에 그 며칠 전에 사기친 거 등기필증까지는 안 가지고 있었겠죠. 만약 개업공개사 등기필증 보자고 등기필정보인데 지금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 옛날 말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등기필증 아마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개입 안 된 것 같아요. 개업공개사 여러분들 등기필증 보자고 하라고요. 지금 위조범들이 주민등 신분증만 위조해요. 다른 거 위조 안 하고.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등기필증을 확인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지금 확인 안 하시잖아요. 등기필증 확인해요? 분실했다고 하면 분실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약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까지 뭐 수사해가지고 밝혀낼 수는 없잖아요. 그 분실 확인서에다가 사인만 분실 확인서를 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본인 누구 해가지고 맨 밑에 자필 사인만 하라고 하라고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으로 개업공개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 면책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뭐 있으면서 분실했다고 안 가져온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뭐 조사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확인서 받아놓으면 돼요. 분실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안 돼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은 재발급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위조범들이 전부 신분증만 위조한다고 지금 운전면허증 70만원 주고 위조해가지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계속 다행스럽게 개업공개사가 개입됐다는 게 안 나와가지고 좀 안심은 되더라고. 또 그게 개업공개사가 사기친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개업공개사 잘못이 없는데도 위조는 의뢰인이 했는데도. 근데 이번에는 개업공개사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뉴스에. 4번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계약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해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계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를 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게 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시험에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거는 총류입니다. 따라서 총류는 사용수익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처분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종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넘어서 지상권 유사 물건을 취득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종중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임의로 설치할 수도 없다는 판례가 있고요. 5번이 답입니다.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면 이게 총류잖아요. 등기 안 된 법인을 말하는 거죠. 총류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청의 결의에 의한다. 비법인의 사단의 사원이 총류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류인 임야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해당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 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 처분 수익에 불과하는 것이므로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답이라고요. 필요하다고요. 지상권 유사 물건을 취득하는 처분 행위다. 이거는 단순히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고 5번이 답이다. 36번처럼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시험에 나오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지문이 기니까 36번 같은 거 이런 거 읽으려니까 읽기가 싫더라고. 지문이 아예 문제 자체가 기니까 밑에 지문도 길지만 최대한 짜증 좀 지금 짜증 내라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짜증 내지 말고. 36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틀린 것 하나만 고르면 다만 서울시 강남구는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며 강동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주택거래신고는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를 말하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상의 부동산거래신고를 말하고 금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의를 말한다. 지금 뭐 한참 있다 보면 지금 틀린 걸 말하는 건지 맞는 걸 말하는 건지 또 다시 가서 읽어봐야 돼요. 민법도 짜증나잖아요. 갑을 병정 하다가 더 밑에까지 무까지 내려가면 지금 앞에 갑이 뭐라고 했지? 제가 또 다시 올라와 봐야 돼요. 1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나 금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왜 주택거래신고하면 부동산거래신고 안 해도 되고 금의도 받은 것으로 보죠? 지금 이건 가정한 겁니다. 현재로는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전제로 했다고 했잖아요. 신고지역이라는 걸.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교환계약 체결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나 금인받을 필요 없다. 주택거래 신고는 매매 교환도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매매만 합니다. 맞습니다. 3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는 주택거래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하고 금인받을 필요 없다.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 교환계획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거래 신고하여하고 금인받을 필요 없다. 교환이면 주택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교환도 주택거래 신고는 하죠? 아니 강동구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택거래 신고 안 하는 거 맞네요. 부동산거래 신고하여하고 교환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하면 금의는 받아야 되죠. 교환인 경우 틀린 걸 고르니까 4번이 답이라고요. 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와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무상 등기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나 부동산거래 신고 모두 하지 않고 금의는 받아야 된다. 승려도 금의는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36번의 답 4번입니다 37번 외국인 토지법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외국인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는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6월이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답만 보겠습니다. 2번 37번에 2번 아까도 했잖아요. 외국인 토지법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예, 38번 문제 줬습니다. 이건 제가 완전히 독창적으로 만든 건데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규칙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요한 거 거의 다 나와 있어요. 1번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 니언은 화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 디귿 개장하려는 자도 미리 신고입니다. 지금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 보고 있는 거예요. 리얼에는 분묘일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미업의 가정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비업의 이 결론은 말하면 다 맞는 겁니다. 지금 틀린 거 없어요. 다 맞는 지문이니까 잘 보시라고요. 비업의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신고해야 된다.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가 아니라 사후 30일 이내 신고. 시옷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하려는 자는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2형 법인 자연장지는 조성한 자는 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 다 맞는 말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허가인지 신고인지 에? 뭐라고요? 기억 하나라고요? 아니요, 기억은 사후고, 니언 사후고, 디귿도 사후고, 다 그렇진 않죠. 사전도, 저기 시옷도, 시옷은 사전이잖아요. 종중,
사전. 예. 자꾸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38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올해 어렵게 나오니까 다양한 걸 연습을 다 해봐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39번 법원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보정의 제공은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 외에 직업 위탁 계약 체결 문서도 가능하고요. 2번 채굿과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을 한다. 이게 틀렸어요. 채굿과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추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도 또 2명 이상이 나오면 그때는 추첨입니다. 자수님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 나오면 처음부터 추첨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소멸되고요. 4번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한 자도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는 대지 가격을 포함한 주택 가격 2분의 1이다. 상가도 2분의 1이죠.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이었잖아요. 상가도 2분의 1. 오늘 2분의 1, 3분의 1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이야기한 게 반복돼요. 그러면 계속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어제도 확인 설명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수분노트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답은 5번인데요. 47페이지 서브노트 47페이지 왼쪽 맨 위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기권, 거공, 상태, 환, 입, 조 9가지 같이 시작. 오른쪽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개 기권, 예, 기, 상태, 입권, 공거 시작.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가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으로의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니은 법령의 규제에 따른 제한사항, 디귿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리얼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하여야 할 권리사항입니다. 답이 그래서 40번에 5번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